그 이제 아까 갓생 얘기하시면서 네. 이제 미라클 모닝 말씀해 주셨는데, 미라클 모닝은 이제 몇 시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원래는 5시에 일어났는데, 요즘 네. 조금 한 20분 땡겨서 4시 40분? 30분? 그쯤 일어나서, 네, 이제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원래 미라클 모닝 안 하셨던 거죠? 안 했죠. 완전 야행성 아, 인간이었어요. 그랬어요? 네. 원래 몇 시에 주무셨어요? 그럼 그전에는 뭐 대충 그전에는? 네. 없죠. 12시, 뭐 1시, 뭐 이렇게 자고, 막 새벽에 그 갬성 좋아가지고, 막 2시 막 이럴 때막 깨있고, 막 그랬었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지금은 4시 반쯤 일어난다라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어떠세요? 그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저녁형 인간, 아침형 인간 얘기하잖아요. 네. 아침형 인간이 좋나요? 아, 저는 좀 이제 맞춰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야행성이었는데, 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좋은 것들을 많이 알아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1200일가량 하니까 이제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돼서 그냥 눈이 떠지게 됐고, 이제 아침에 그 고요한 시간이 좋은 거야.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 약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4시 반에 일어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은 스트레칭 하고, 뭐, 다들 하는 그 약간 명상 타임 갖고, 예, 다들 똑같죠? 네. 그리고 식약화하고 긍정학원 같이 하는데, 저는 정말 뚜렷하게 상상하는데, 그게 이루어진 게 정말 많아서, 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이제 정말 부를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겠다. 끌려다니지 말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제가 식약화 긍정학원 제 책에도 있는데, 이룬 게 되게 많아요. 나는 강사가 된다. 이제 정말 강사가 됐고, 나는 책을 쓸 거다. 이제 정말 책을 쓰게 됐고, 그렇게 정말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어서 아침에 그 시간을 좀 가져요. 식약화랑 긍정학원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죠. 자기계발. 네. 그래서 책을 읽는다던가, 뭐 강의를 듣는다던가, 뭐 유튜브 편집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저만의 시간, 제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 순수하게 그렇게 할수 있는 시간을 새벽 시간에 확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4시 반에 일어나서 뭐 7시 반까지 하시고 출근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아, 그 지금 이제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직장에 다니신 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네. 직장도 다닌다고? 이게 되거든요. 맞아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직장에서 이제 퇴근은 몇 시에 하시는 건가요? 아, 저희 회사 퇴근 좀 빨라요. 퇴근이 5시. 5시에 퇴근을 하시고 이후에는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5시 퇴근하면 운동합니다. 운동? 운동 가고, 네. 저녁 먹고. 네. 저녁에는 거의 활동 안 해요. 왜냐면 잠을 일찍 자야 되니까. 네, 저녁 먹고 집안일을 좀 하고, 짜투리 시간 나오면 책 조금 읽다가 자는 편이고, 막 뭐를 집중해서 하거나 할 그런 시간 없거든요. 또 가족들하고 또 보내야 되는 시간이 또 소중하니까, 네, 그렇게 조금 저녁에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럼 몇 시에 주무시는 건가요? 저는 7시간을 자려고 고수를 하고 있어서, 4시 40분에 일어나니까 9시 40분에 잠을 자요. 그건 엄청 일찍 대략 자죠. 한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주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자기 확언이나 이런 심상화, 이런 상상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말씀해 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정말 그 상상하면 이루어지느냐, 여기에서 일단 회의감을 갖고 계시는 많거든요. 네. 이루어지나요? 상상하면 이루어지는데, 상상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상상만 하고 된다고 막 100번 쓰고 하는 게 이제 내 마음에, 내 무의식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거를 상상을 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인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100억을 벌 거야. 한번 벌려요? 안안 벌리죠. 벌리잖아요. 내가 100억을 벌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100억을 벌 거야. 벌 거야라고 하면 정말 번 사람처럼 느껴지죠. 그럼 그걸 번 사람 같은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약간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바뀌고, 그리고 그 100억을 벌려는 사람이 해야 되는 행동을 하겠죠. 공부를 한다던가, 뭔가를 사업을 일군다던가 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식약화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단순히 외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게까지 하는 게 저는 식약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심상화 네. 시작화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인드가 바뀌었고,
이렇게 정말 이루어지더라. 네. 약간 프로세스라고 할까요? 아, 네. 네네네. 맞죠. 그렇게 해서 미라클 모닝 시작하고 계속 했고, 제가 재테크 카페 강의를 작년 3월부터 했는데, 저는 강사 이런 게 너무 하고 싶어요. 사람 가르치는 일이 저에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뭔가 내가 커리어를 키워서 강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내가 공부할 것들이 생겼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죠. 그렇게 해서 작년에부터 그 재테크 카페 강사를 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리고 국토종드 그랜드 슬램은 똑같아요. 제가 내가 체력을 키워서 해야겠다라고 해서 하니까 한 구간씩 가게 되는 거죠. 가게 돼가지고 국토종드도 마무리를 했고, 책 쓴 것도 20대부터 버킷리스트에 책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시각화라는 걸 전혀 하지 않았고, 했었어도 그냥 막연히 언젠가 쓰겠지 약간 이런 생각. 근데 지금은 아, 내가 책을 쓰려면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책을 쓰기 위해 여기저기 제안서를 엄청 보냈어요. 보내니까 이제 제 책을 검토하고서 연락이 오는 출판사가 생긴 거고, 그렇게 해서 미팅을 갖고 책을 쓰게 된 거거든요. 행동을 했잖아요. 책만 쓸 거야 아 이게 아니라 책을 쓰려면 내 이야기를 정리를 해야 되고 목차를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남에게 알리기 위해 다른 출판사에다가 제안서를 보내서 이런 책을 쓰고 싶어요 라고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역으로 연락이 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책을 쓰게 된 거, 그것도 행동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유튜브도 다 행동을 했죠. 내가 만 팔로우 달성하고 싶어라고 계속 저는 시각화를 했어요.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으니까. 강의도 하고 하려면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계속 콘텐츠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만들까? 일일 피드를 해가면서 올리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반응이 나와서 이렇게 팔로우도 늘어나게 된 거. 이것도 제가 결국은 행동을 했죠. 네, 그것도 있었고. 자전거 광고 촬영은 정말 기록 때문에 된 것 같아요. 제가 막 하고 싶다는 생각 하긴 했어요. 네. 아, 토너먼트처럼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내가 되고 싶다. 와. 근데 이건 내가 막 뭐 실력을 검증하거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그냥 되고 싶다고 생각만 했는데 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때 아, 난 안 될 거야. 아, 이랬으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제가 사전 미팅을 전화로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되게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미팅을 했거든요. 아, 할 수 있어요. 막 뭐 무슨 자세 할 수 있어요? 막 이런 거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약간 쭈뼛거리고 아, 그건 좀 이랬으면 그분들이 저를 탈락시키셨을 텐데. 제가 또 행동을 했잖아요. 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할게요. 하면 되지 않을까요? 계단에서 내려오는 걸 시켰어요. 아, 진짜요? MTB를 타고. 와. 광고 촬영을 MTB 자전거로 했는데 계단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막 한 20계단 되나 봐요. 거기를 내려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 해봤거든요. 할 수 있겠다고 했어요. 가서 이제 연습을 하는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다 이제 무서워하지. 왜냐면은 막 이렇게 쭉 내려오니까. 그치, 무섭죠. 무서워했는데 제가 했어요. 연습할 때도 성공했고 촬영할 때도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와 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당당하게 했던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정말 하고 싶다 행동과 결과 이렇게 나왔던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지금 작가님 이제 체력도 키우시고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이제 크고 작은 기회들도 잡으시고 이제 심상화라든지 시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시면서 아, 내가 상상하는 게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이제 경험과 이제 느낌 뭐 이런 것도 생기셨잖아요. 제가 그냥 추정해 보건데 지금 작가님 그 마음속에 아, 나는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하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굉장히 높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 뭐 해보고 싶으세요? 아, 다음이요? 아, 다음 뭘 해야 될까요? 와, 진짜 저도 이런 인터뷰 프로그램 하고 싶어요. 다음에 제가 초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사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동기부여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유익한 얘기들을 나만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역량을 키우고 뭔가 자질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꿈과 희망과 나같이 찌질하고 루저였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도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보여줘서 나랑 비슷한 처지 혹은 같은 환경 그리고 같은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고 다 잘 되는 삶을 만들어서 주고 싶어요. 그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원하는 것,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목표 설정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아, 목표 설정 방법이요. 네.
목표 설정을 하게 되면 분명히 실패해요. 네. 실패를 해요? 목표를 내가 세웠는데 이 목표를 내가 원한 대로 막 이렇게 되지 않아요. 가는 길에 수많은 우여곡절, 시행착오, 실패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것도 즐기셔야 돼요. 네. 그것도 과정 속에 포함되는 거고 내 목표라는 것 속에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이 목표 하나만 보고 이렇게 목표로 가는 와중에 떨어지면 좌절을 해요. 안 되나 보다. 저는요 제안서 쓰면서 거절도 엄청 많이 당했어요. 많이 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이 목표를 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잘 되고 내 목표를 성공하기 위해서 네. 지금 이렇게 내가 실패도 하는 거구나. 좋았어. 그러면은 다음엔 성공하겠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셔가지고 즐기면서 해보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목표를 이루다 보면 싫어하는 일도 생겨요. 당연히 생기죠. 그죠? 내가 커피를 좋아해서 카페를 차렸는데 네. 나는 청소를 싫어해요. 커피만 만들 수 있어요. 청소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분명히 싫어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 싫어하는 일도 아,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서 즐겁게 싫어하는 일도 재밌는 척 하시면서 뇌를 좀 속이면서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꾸준히 해야 됩니다. 제가 제 책에 저희 독자님이 제 책의 꾸준함이 아는 한 번도 안 돼요. 진짜 많이 쓰셨다. 정말 많이 썼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네. 저의 무기는 꾸준함이었던 거예요. 그냥 포기를 모르고 작심삼일을 네. 하면 또 시작하고 목표하다 실패하면 또 해보고 끈기, 꾸준함. 그 말이 91번을 제가 썼을 정도면 네.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꾸준함은 돈이 안 들잖아요. 네. 저는 돈이 없었거든요. 네. 돈이 안 드니까 해보시면 돼요. 꾸준함은 돈이 안 들지만 그만큼 포기하기도 쉬워요. 맞아요.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과정을 즐겨보시고 싫어하는 일도 해보시고 그리고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히 언젠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목표에 도달해 있는 나의 모습을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바디 프로필도 이제 7번 찍으셨다고 하시니까 네. 보통 이제 작가님께서는 내가 세운 목표나 네. 이제 꿈 같은 거를 다른 사람에게 공표를 하시는 편인가요? 아, 네, 공표를 합니다. 공표를 하는데 네, 네. 약간 좀 왈가왈부 할 것 같은 그쵸. 거 공표 안 해요. 아, 그런 건 안 해요? 제 책 네. 나왔을 때 네. 저 엄마한테 책 쓴다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안 하셨어요, 그거는? 말이 많아서. 저희 어머니는 네. 말이 좀 많아서 네. 말을, 그러니까 이게 그 뭐랄까 제가 뭔가를 시작할 때 제가 결정한 거를 저는 해야 돼요. 근데 주변에서 말을 하면 네. 잘 안 듣기도 하는데 네. 그 말을 듣는 거에 에너지를 뺏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책을 쓰기로 했으면 막 주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네. 책은 이렇게 써야 된다던데 그쵸, 저렇게 예. 써야 된다던데 그쵸. 막 이런 말을 하는 게 저는 싫은 거예요. 난 내가 쓰고 싶은 방식이 있고 또 편집장님하고 얘기를 할 건데 이미 그쵸. 전문가하고 예, 예. 그런 거를 듣는 게 싫어서 저는 말을 좀 아끼는 편이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스타그램에 한 달 계획 세워서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건 이미 제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뭐 운동 뭐 하기 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써 있는 거기 때문에 왈가왈부 할 일이 없지. 그건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결정하는 것들 네. 뭐 국토종주를 가겠다 이런 것들 그럼 그런 데 왜 가? 막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많아서 네. 말 안 하고 그냥 가요. 네. 그래서 책도 나왔을 때 엄마한테 책 나왔다고 링크를 보내니까 우리 엄마가 이게 뭐니에요? 네. 아니 엄마 내가 책을 냈다고 네. 그렇게 했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라든지 목표를 얘기하는 거를 되게 주저하고 실제로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내가 근데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내 목표가 어쨌든 뭐 알게 돼서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너 그게 되겠냐 그거 뭐 하러 하냐 뭐 타인에게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네. 내가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정말 될까? 이런 또 회의감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네. 그래서 저는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관에서 말을 안 하는데 뭔가 고민이 있거나 이야기를 네. 할 때도 조금 저보다 성장하신 분 그리고 마인드가 좀 긍정적이신 분 이런 분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는 애들은 안 해봤잖아요. 네.
나 유튜브 해볼까? 그쵸, 그쵸. 그거 블루오션인데. 네네. 이런 친구들은 유튜브를 안 해봤잖아요. 내가 유튜브를 할 건데 유튜브를 안 해본 애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하겠죠. 그쵸. 자기도 안 하니까. 그쵸, 그쵸. 그러면 유튜브를 좀 해본 우리 성장일기 이런 채널에다가 물어보는 거지. 네. 유튜브 해도 될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아,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네. 하라고 하겠죠. 네네. 그런 식으로 나보다 먼저 네. 그 길을 가고 있고 먼저 좀 성장하신 분들한테 저는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묻는 거 혹은 내 스스로 네. 부정적인 게 나왔을 때는 내가 이거를 왜 하려고 했지 또 근본적인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본인이 정말 하고 싶어서 그걸 결정을 했다면 그거를 네. 고수를 하셔야 되는데 고수를 하기가 어렵다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죠. 스스로가 확신을 갖지 못하는데 과연 이거를 정말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실패나 시행착오들이 많을 텐데 과연 그걸 버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부정적인 말하는 주변이들은 그냥 무시하시는 게 답이지 않나. 네. 소신 있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작가님께서 이제 직장 내에서 이제 괴롭힘도 당하셨다고. 네. 뭐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활동하신 거 봤을 때는 뭐 그런 것도 그런 과거도 다 이겨내시고 이런 활동도 활발히 하신 걸 봐서는 굉장히 멘탈이 강하셨을 것 같은데 원래 멘탈 강하신 편이었나요? 자존감이 낮았으니까 네. 멘탈도 완전 유리 멘탈이었죠. 완전 멘탈 강하지 않았고 네. 뭐 진상 고객이 전화해서 욕하면 화장실 네. 가서 울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네. 그런 멘탈을 조금 키워보고 싶었던 거죠, 저도. 네. 네. 그렇게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치우치는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네. 나는 소신이 네. 없고 막 네. 어느 날은 직장 언니가 너 머리 이상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소신도 없고 멘탈도 약하고 그 자존감 낮았잖아요. 네. 내 머리가 이상하다고 하루 종일 머리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제 머리는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언니가 좀 이상해가지고 나한테 그냥 이상해 보였구나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를 했겠죠. 네.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소신이 없으니까 내 머리가 이상한가? 하루 종일 거울을 보고 일을 집중 못하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너무 제 자신이 싫은 거예요. 누구 한마디에 내가 끌려다니고 이런 것들. 네. 네. 그래가지고 자존감 올리는 것처럼 같이 그런 방법. 내가 어떻게 하면 소신을 키우고 멘탈을 좀 쌓을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그렇게 고생하고 막 이렇게 당하고 막 배신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겪어보니까 제가 내공이 좀 쌓인 것 같기는 해요. 이제는 그런 일을 겪으면 해봤잖아요. 네. 과거에 경험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런 경우면 보통 이렇게 흘러가던데 내가 이럴 땐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놔야지 라는 게 생기니까 그걸 응용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간한 거에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약간 그런 유연함이 또 생긴 것 같아요. 네. 그 책에서도 이제 멘탈을 훈련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까요? 멘탈을 훈련하는 다섯 가지 방법이 라이프 윈에 써 있는데 첫 번째는 인생이 다 다르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다르고 얘 인생이 다르고 저마다 인생이 다른데 내가 얘를 따라가려고 하면 따라갈 수 있겠어요? 다른데 상황도 다르고 그쵸. 환경도 다르고 네. 다 달라요. 다름을 인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얘를 따라가다 내가 안 되니까 멘탈이 무너지거든요. 아 나는 쟤처럼은 안 되나 봐. 약간 이렇게 되는데 근데 뭐 얘는 날씬하고 저는 뚱뚱해요. 그랬을 때 아 나는 내가 뚱뚱하니까 내 나름대로 살을 빼야지 내가 쟤처럼 될 순 없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 이상하다고 한 그 언니 영향받지 마세요. 내가 그냥 내 소신대로 아 내가 거울 봤는데 내 머리 괜찮아. 끝. 네. 이렇게 해서 끊어낼 수 있는 거는 끊어내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않는 건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선에서 해결되지 않는 거는 에너지를 쓰고 막 스트레스를 받아하고 이런 것들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멘탈이 많이 무너지거든요. 제가 제주도를 갔을 때 또 비가 왔어요. 네. 네. 국토 정지를 갔는데 네. 2박 3일로 갔어요. 네. 그랬는데 태풍이 왔어요. 불필요한 에너지 안 쓰기로 했잖아요. 네. 그냥 집에 왔어요. 오, 네. 내가 날씨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쵸, 못하죠. 못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고민 많이 했겠죠. 네. 그때 당시에는. 네. 그래서 아, 2박 3일 막 숙소 다 예약했죠. 그쵸, 네. 비행기 다 예약했죠. 그치, 네. 자전거 막 반납 서비스 다 예약해놨죠. 네. 모든 게 다 완벽해요. 근데 비가 와. 와. 근데 심지어 태풍이야. 네. 비행기가 안 뜨면 출근을 못하겠구나. 계산이 나오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어떡해요? 불필요한 에너지 안 쓰기로 내가 했으니까 아 그럼 그냥 집에 가자.
하루만 자전거 100km 타고 네. 다음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정 다 캔슬하고 콜베에다 자전거 싣고 그냥 제주공항으로 왔어요. 와. 불필요한데 전 에너지를 안 써요. 그러면요 굉장히 홀가분하고요. 다음에 또 갈 수 있고요. 이게 네. 또 나의 하나의 스토리가 되기도 해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네. 세웅지마 느낌으로 아, 가시면 네. 아, 이 에너지 막 스트레스 얼마 받겠어요. 아, 왜 비가 오고 그쵸. 난리야. 네. 내가 버린 돈이 얼마고 그쵸. 숙소는 캔슬하는데 환불도 안 된다고 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에 에너지를 안 쓰는 거 제가 많이 터득한 것 같고 그리고 포기를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포기를 하면은 제가 옛날엔 굉장히 포기를 많이 했어요. 막 되는 거야, 마는 거야 하다가 이렇게 풀 쓰러지고 안 해버리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된 게 없더라고요. 된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멘탈이 무너지고 아, 나는 그냥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랬는데 제가 이제 목표를 향해서 그런 실패도 내 과정이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이제 해보는 거죠. 계속 끝까지 해보면 언젠가 돼 있는 거를 확인을 해. 그럼 이게 계속 성취감을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포기하려고 했지만 다시 하니까 됐구나 그러면서 멘탈도 올라오고 내가 다음 목표를 또 세워서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포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과거는 또 과거일 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과거에 계속 매여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내가 옛날에 이랬으니까 이제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됩니다.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 미래지향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고 앞으로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책의 초반부에 이제 오늘도 잘 버텼다 라고 말해야 된다고 네. 이건 왜 그런가요? 오늘도 잘 버텼다. 제가 맨날 힘들 때 이제 언니들 괴롭히고 했을 때 항상 했던 말이에요. 오늘도 잘 버텼다.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죠? 좋은 일도 있을 텐데 나쁜 네. 일도 있을 거고 스스로를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정말 부장이 나를 괴롭혔는데도 내가 잘 살았어. 잘 했어. 이렇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스스로한테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남이 위로를 해줘도 나 스스로 먼저 위로를 하는 것만큼 저는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스스로 먼저 이렇게 위로를 해보고 그렇게 하시면서 자기를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는 거를 저는 굉장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일을 살아갈 새로운 또 힘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당장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시면 그냥 자기를 위로해보시고 네, 토닥토닥 해주시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성장 읽기 구독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구독하셨다라는 거는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네,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상황도 다 다르실 거고 환경도 다 다르실 거고 처해 있는 입장은 다 다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잘 되실 거라고 제가 확신이 들고요. 저 같은 사람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나가고 성취해 나가면서 발전하고 있는 모습 보시면서 많이 힘 얻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다 잘 되시고 네, 원하시는 목표들 다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라이프 위너의 저자 최혜원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